자, 이번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만들어진 숫자를 이용해서 주사위에 수가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물을 쓸 것이고요. 네, 조건이겠죠? 아이 값에 따라서 표시되어야 되는 것을 지나타냅니다. 자, 아이가 숫자 블럭을 이용해서 1이면 어떻게 한다? 1 블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1 보이기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 번. 근데 주사위 숫자, 예, 됐죠? 자, 숫자의 점들의 위치에 따라서 숫자가 무엇이 나타나는지 보이는데, 좀 전에 1이 딱 되는 순간 1이 표시됐습니다. 근데 1이 아닌 순간에는 1이 표시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요 사이에 감추기를 싹 해놓으시고 하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일 때만 1이 딱 표시되고 1이 아니면 표시가 안 되도록 예, 블록 코딩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걸 1에서 6까지 다 해야 되겠죠? 6개의 블록이 필요할 겁니다. 복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귀찮지만, 2, 3, 4, 5, 6. 2. 3, 4, 5, 6. 한번 해볼까요? 네. 숫자에 따라서 원하는 눈이 보여지는 게 보입니다.